네, 안녕하십니까. 선대장 TV입니다. 오늘도 난초 출란 산행을 왔는데, 요 계곡 밑에서 서반 사형제를 철안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어두운 자리라서,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무늬는 보였는데 화려하게 안 보였습니다. 제 눈에 뭐가 좀 오늘 잘안 보였는데, 자리를 이동해서, 다시 이제 난초를 물한 모금 먹으려고 꺼내보니까, 생각보다 무늬가 다 서반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지금 아마, 반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 이제 이 끝으로, 이 끝으로도 밀렸고, 기부 쪽으로도 지금 쫙 이렇게 밀려 있죠. 요것도 기부 쪽으로 이렇게 반이 쫙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도 보이십니까? 예, 서 반으로 쫙 밀려 있습니다. 이놈은 또 생각보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카메라로 보는 게 약간 좀 무늬가 화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일단은 무늬 종을 오늘도 봤습니다. 희한하게 요즘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형제들이 보이네요. 이놈들도 한 10척 중에 제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것만 키웠는데, 아마 나머지도 제가 생각할 때 서반이 다 아마 지금 소멸 과정이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그 자리는 또 다음에 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가 반성을 굉장히 좀 많이 띕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는 것 중에 사진에 보면 단엽이 화려하게 나왔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산지에서 그 단엽을 제가 체란을 했었고요. 방금은 또 이제 여기 두 촉은 이거 뭐 제가 밭자리 난지 산행하다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뭐 일명 끌고 놓은 밭자리죠. 끌고 놓은 밭자리에서 약한 3m, 5m 떨어진 자리에 이게 또 이게 생강유무가 보이길래 자세히 봤더니 잎들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단엽 밭자리가 아니었나 추정을 해보는데, 이놈들도 제가 입을 보니까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난초 같아서 체란을 했는데, 뭐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거는 제가 밴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에 오늘 아마 요하고 서반하고 해서 경매를 한번 올려볼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천원 경매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 잎변유와 서반유, 서반 사형제, 잎변 이형제 이렇게 오늘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오후 한 2시 조금 넘었는데, 맞아. 한 2, 3시간 정도 더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강 유무 서반입니다.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키보드 쪽으로도 서반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기대되는 서반 유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밧자리 근처에서 오늘 난초를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입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대단히, 서극장에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장소인데, 입장 석장에서 올해 신화가 완전, 광역으로 나왔습니다. 광역. 그리고 이 끝이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광역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끝이 여미가 져 있는 거 보니까 3반선 같습니다. 3반선. 어마무시하게 입이 돌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리고 이 뼈인데 이 끝이 다잘 오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초상잎도 잘 오가 있고,